할머니 오수진입니다. 자, 여러분, 흐릿흐릿한 가을에 자외선 차단제 필요한가? 라고 요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요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릴게요.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나뉘어요. 근데 자외선 C는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대부분의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까지 도달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자외선 B는 아주 강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능력이 자외선 A에 비해서 1000배 정도 강하고 강하니까 화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외선 B 역시 화장이 짧아서 유리창을 잘 통과하지는 못하고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에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즉 세지만 침투력은 약한 자외선이 자외선 B입니다. 반면에 자외선 A는요, 유리창을 통과할 정도로 파장이 길어서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따라서 실내나 차 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흐린 날에도, 안개 낀 날에도 아침, 오후, 여름, 겨울 관계없이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나타나서 우리들이 생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 A는 피부를 빨갛게 만드는 능력은 약하지만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약 90%에 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진피층까지 자극을 해서 손상을 시켜요. 따라서 흐린 날에도 자외선 A의 영향을 우리가 완전히 비껴갈 수가 없으니까 가을철에 구름이 끼고 어둑어둑한 흐린 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 그렇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비해서 자외선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계절이기는 하지만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을 완전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눈이 펑펑 내리잖아요. 겨울철에 눈과 얼음은 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자외선 B에 대한 노출을 배로 만들게 하고 겨울철에 흔한 스포츠인 스키의 경우에도 역시 눈으로 인해서 자외선의 노출이 우리에게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도가 높을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자외선이 대기층을 통과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스키장에서 특히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제 신경 써서 발라야 돼요. 특히 스키와 같은 우리가 스포츠, 보드 탈 때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여름 지났다고 해서 선크림 다 갖다 버리신 분 많으시죠? 이제부터 다시 하나 구매하셔서 올 가을, 겨울 열심히 쓰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